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어제는 쉬었습니다. 금요일날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비 온 다음에 올 겨울 최대 한파가 온답니다. 네, 그래서 또 바싹 벌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 17시 1분, 여기는 별내면 청항리입니다. 네, 방금 운행 준비했는데요. 그, 주차장, 옛날 상가 주차장인데, 그, 제가 들어가기 전에 고객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바닥 갈리겠는데요? 하니까, 예, 갈려요.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인데, 네, 갈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조심조심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얗게 갈렸습니다. 지지직거리면서. 뭐 아반떼 차긴 차인데 어쩔 수 없다고. 예, 근데 오늘은 좀 심하게 갈리네요. 그러니까 뒤에 두 분이 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하게 갈리죠. 뭐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 외제차나 고급차 같은 경우는 민감하거든요. 이거 보험 처리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155번을 타고 다시 벌레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게 되게 찝찝하네요. 좀 심하게 긁히긴 긁혔는데. 네, 벌레동 도착했는데, 아, 갑자기 맞춤콜이 주네요? 아, 이거. 이 별내에서 별내인데, 출발지가 좀 먼데 맞춤콜을 주네. 제가 설정을. 네, 하여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54분. 여기는 별내동 진영 엔터입니다. 네. 한 5분 운행했습니다. 5분 운행했는데, 저는 다시 원래 대기하던 대로 가겠습니다. 네, 갈비 골목 쪽으로. 네. 아, 이거 맞춤콜. 네, 현재 시간 8시 23분. 여기는 수서동입니다. 네, 수서동 하나룸 아파트고요. 바로 수서역 옆이네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수서역에서는 좀 이른 시간이니까, 문정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문정동 쪽에서. 콜이 좀 나오네요. 문정동이 낫죠. 네, 현재 시간이 9시 30분. 여기는 이천 광고동입니다. 이천 의료원. 네, 병원 저기 앞에 장례식장이라고 써 있네요. 네, 이천 병원 뒤에고요. 두산 아파트. 네, 아파트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갓길에 주차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 연휴 기간에는 이런 지방 쪽에 콜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 강남권 아니면은 분당권, 예, 송파 뭐 이런데 서울 시내에 들어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 분수대 오거리 이천 터미널 쪽으로 이동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이 하나도 없네요. 네, 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번개같이 사라지네요. 아, 삥콜도 번개같이 사라지네. 저는 여기 중리동
여기 남천공원, 남천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기 앞에 보이는데. 거 하면 화장실도 있고요. 네,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여주, 하남 가는 거 잡았는데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전화 받으면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51분. 여기는 신장동 대명 강변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하남 소방서 앞에고요. 네, 검단산역 근처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남시청 쪽으로 이동해서 서울시내 들어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하남시청입니다. 네, 저기 왼쪽이 하남시청이고요. 여기 앞에가 하남시청 목자입니다. 다산 가는 게 하나 뜨고, 없네요. 네. 미사 쪽으로 가야 되겠네. 덕풍동 이마트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광주 가는 말 없었네. 고객님 차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두고 내려가지고요. 다시 아파트로 갔었는데,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씻으시나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아가지고 결국 그 집으로 가서 그 배를 눌러가지고 간신히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덕소 가는 거 잡았습니다. 금방 팔당대교만 건너면 금방인데 그 25,000원이어가지고 또 가격에 혹해가지고 가네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6분. 여기는 도곡리 우성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맥도날드 우리은행 앞으로 가서 택트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는 뭐 10분도 안 걸렸네요. 금방 왔습니다. 네, 여기는 도곡역입니다. 도곡역. 네, 시간이 너무 일러서 저는 라이딩에서 가겠습니다. 네, 라이딩에서 수석동 쪽으로 해가지고 광진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양동 쪽이죠. 네. 아니면 뭐 성수동으로 가도 되고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뭐 대기해가지고 택트를 해가지고 나가는 시간이나 지금은 택시가 12시가 안 돼가지고 기사님도 많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대기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아서 라이딩에서 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12시 16분이고요. 자양동으로 가다가 이거 라이딩하는 게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수택동 구리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왼쪽이 토평동이고요. 저 오른쪽이 다산동입니다. 다산 테라타워. 네. 추워. 콧물이 다 나오네요. 라이딩 오래 하니까. 이거 손가락도 시리고. 저는 여기서 진순대를 한번 가보려고 배가 좀 고파서 또 진순대 따뜻한 국물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결례 가는 게 하나 떠 있어가지고 지금 15,000원에서 2만원 올랐는데 좀 올려줌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 복귀콜은 참을 수 없죠. 예, 결례 가는 거 잡았습니다. 결례도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3분. 여기는 별내동입니다. 네, 별내동 알파크 2차. 네. 별내 별가람역 근처죠. 네. 콜이 없네요. 저기 뼈다귀 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싶네. 네, 여기서 좀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별내동 강경불고기에서 군자역 가는 거 잡았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41분. 여기는 군자역 뒤에 중곡동입니다. 네. 태릉 입구역을 경유해가지고, 네, 5,000원 추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장안동 쪽, 그 화양사거리 쪽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 이제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점점 쌀쌀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